IMDC 네티즌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소녀시대 유나입니다. 닮은 점이라면요, 그러니까 좀 씩씩하다고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그러면 좀 비슷한 것 같은데, 이제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꿈이 다르다는 거? 축하한다고 말을 하면서 누구랑 같이 해? 공생 오빠랑 이렇게 잘 좀 놀러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. 공연 때문에도 가본 적도 있고요. 이제 쇼핑도 해보러 간 적도 있고. 자주는 못 가봤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가보니까 또 기분이 남다르더라고요. 후드티를 너무 좋아해서 후드 티셔츠에 뭐 모자 쓰고 운동화나 높은 구두도 잘 안 신어서 플랫슈즈나 운동화, 스니커즈 많이 신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효리 언니가 되게 많은 열풍을 끌고 그런 아이템들이 많잖아요. 대사 언니 같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. 스타일은 뭐 재민이 같은 스타일이었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제가 수트 입은 남자를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 반반 바뀌었으면 좋겠어요. 제가 저의 바스트샷을 따는데 형 오빠가 대사를 옆에서 해주다가 카메라 앞으로 가리고서 대사를 한 적이 있어요. 오빠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대사를 이렇게 맞춰주고 있었는데 카메라 앞으로 똑같이 가리고서 하더니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. 교복을 입은 사람들이 저보다 나이가 제가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인 거잖아요.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나? 하나님 위인가? 나보다 어린가?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교복을 입은 사람들이 온통 다 나보다 어리겠네?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런 게 조금 신기했어요. 인터넷에 떠들고 있는 그 사진은 제가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갔을 때 찍혔던 핸드폰을 이렇게 있었던 사진이고요. 제가 정작 강의를 들으러 갔을 때 사진 찍힌 게 아무것도 없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갔는지도 모르실 텐데 많이 못 가서 너무너무 아쉬워요. 드라마가 끝나면 이제 열심히 다녀보고 싶고 또 드라마 틈틈이 시간이 되면은 계속 나가려고 하고 있으니까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같이 활동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서 제가 정말 행복한 활동 시기를 보냈었어요. 이제 다음 앨범 준비도 지금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. 다음 앨범도 나오면 지처럼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도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신데렐라맨 저희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요. 정말 너무 재미있을 거예요. 이렇게 잘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언제쯤 대체 나는 언제쯤